그냥 지인들끼리 예, 뭐 서로 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막 뻗어 갖고 처음에 이제 창단을 하게 됐고요. 처음에는 뭐 한 12명 정도 소수 인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20명 넘게 30명.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뭐 타지역에 가거나 한 사람들까지 한 30명 넘게 예, 지금 이루어졌죠. 아 재밌죠.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일만 하고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. 아 스타일이 좀 많이 틀려요. 풋살은 풋살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큰 축구는 예, 큰 축구만의 또 매력이 있고 그래요. 우선 그 큰 축구보다는 풋살이 조금 더 박진감 있고 좀 짧은 데서 골이 많이 나니까 예, 그런 게 더 재밌고 또 글쎄 더 많이 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, 또 이제 얼굴을 또 가까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조금 더 몸싸움이나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남자들은 또 부딪히면서 또 더 친해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공수 전환이 빠른 거라 그만큼 박진감도 있고 그만큼 체력 소모도 빠르거든요. 그래서 많이 할수록 체력 증진이나 그리고 축구 실력도 많이 금방 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. 사실 그게 수요일이 좀 기다려지는 게 다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. 왜냐면은 뭔가 이제 일주일을 지날 때 수요일 중간쯤인데 거기서 뭔가 활력소를 얻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또 회원들도 다 뭔가 성격도 잘 맞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되게 여기서 많은 힐링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. 뭐 딱히 큰 포부는 없는데 지금처럼만 다들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 유지하면서 꾸준히 나오고 더 즐겁고 좀 그 얼마 전부터 좀 이렇게 연령층도 다양해졌어요. 지금 최연소 이제 회원이 중학교 3학년인데 네, 그런 거 보면은 가족 같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.